2023년도 정부 전년 경남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전국체전 김해 유치가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이사회를 열고 부산시와 경합을 벌여온 김해시를 개최지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김해시는 그동안의 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체육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한민국 전국체전의 새로운 모습을 경남에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경 전체가 좀 현대화하는 23년, 24년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사단의 현장 방문을 비롯해 준비와 유치 계획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조선과 기계 등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 경제 체전을 열겠다는 내용도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체전을 맞아 김해시는 3개 체육공원에 종합운동장을 새로 짓습니다. 또 경남도는 분산 개최되는 17개 타시군 경기장도 새로 보수합니다. 이 같은 경기장 준비를 비롯해 일주일 동안 3만여 명이 경남에 머물면서 전체 경제 유발 효과는 5천억 원, 고용 창출 효과도 6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경제체전, 어떤 문화체전, 또 전 국민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화합체전이 되도록. 김해시는 4개 실업팀을 새로 창단하는 대신 전체 예산은 2,600억 원에서 900억 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체육발전과 경제체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경남의 네 번째 전국체전이 4년 뒤 열립니다.